올해 벌써 7월 중순이 시작되었어요. 휴가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이번 주에 워크숍 가고요. 휴가 시즌이 시작이거든요. 7월 중순이 코디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비도 오고요, 날도 덥고요, 휴가도 가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날씨에 맞게 어떻게 입어야 되지? 그래서 코디 고민 시간 절약드리기 위해서 옷자랄들의 7월 중순 휴가류 코디를 준비해봤어요. 오늘 영상만 보시더라도 코디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실 겁니다. 첫 번째 코디는 나트랑 여행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딱 휴가룩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컬러감이 있는 반팔 니트와 와이드 화이트 팬츠로 화사하게 연출한 코디이고요. 이 코디의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이 신발과 벨트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블랙 컬러의 벨트였다면 다소 심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이지 컬러의 아일랜드 슬리퍼와 벨트가 코디를 더욱더 화사하고 럭셔리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들도 여행 갈 때는 기본적인 컬러보단 과감한 컬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행하는 장소에 훨씬 더 잘 맞고요. 사진을 찍더라도 더욱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선글라스 필수예요. 선글라스를 끼는 것만으로도 여행 온 느낌이 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힙하게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처럼 여름에 이 컬러와 액세서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다음은 성민님의 시원한 여름 휴가철 코디입니다. 화이트 민소매와 연청 와이드 팬츠로 Y2K 감성의 시원한 여름 코디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목걸이, 시계, 가벼운 슬리퍼로 포인트와 분위기를 챙겼습니다. 같은 민소매라도 액세서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무드가 달라져요. 민소매에 액세서리가 있으면 놀러간 느낌이 있지만 민소매만 입게 된다면 그냥 편하게 입은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시원하게 요즘 스타일로 휴가룩을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휴양지나 바닷가 같은 데 놀러갈 때 이렇게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준철님의 여름 코디입니다. 휴가룩은 물론 여름 캐주얼룩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어요. 블루 오버핏 티셔츠와 인디고 화이트 팬츠를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블루톤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센스가 어떤 거냐면 바로 액세서리예요. 컬러가 있는 키링부터 에스닉한 목걸이가 코디를 더욱더 유니크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슬리퍼로 가벼운 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지가 살짝 무거운 것 같아. 그럼 액세서리를 가볍게 매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휴가룩 여름 코디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심플한 코디지만 이 액세서리가 코디를 정말 예쁘게 살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장발의 헤어스타일도 코디를 더욱더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진님의 여름 코디입니다. 심플한 화이트 티셔츠와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 페도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트렌드 세터인 만큼 모자로 과감하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데일리 패션으로는 과해 보일 수 있지만 여행지, 휴가루, 과감한 코디를 할 때 페도라는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쁘게 만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양지에서 이 모자를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분위기와 느낌이 그려지지 않나요? 여행 갈 때는 나만의 모자, 나만의 액세서리를 꼭 매치해보시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형구님의 코디입니다. 진짜 옷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코디는 물론 여름에 놀러갈 때 참고하면 좋은 코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핑크 컬러로 과감하게 포인트를 주었고 와이드한 블랙 데님 팬츠로 스트릿한 무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디의 핵심은 가방과 액세서리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가방이 아니라 빅사이즈의 토트백을 매치하면서 트렌디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탈색된 머리와 선글라스로 힙한 무드를 보여주고 있죠. 여름은 진짜 액세서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경에 따라서 무드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형구님이 진짜 힙한 안경 썼을 때는 또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행 갈 때는 이렇게 과감한 컬러도 전혀 과하고 촌스럽지 않아요. 휴가 갈 때는 과감한 컬러를 사용해라. 다음은 화사한 상과 잘 어울리는 코디입니다. 화이트 팬츠와 데님 반팔 셔츠를 딱 입어서 화사하게 연출했고요.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여행룩에 잘 어울리는 코디라고 할 수 있죠. 신발과 가방도 가볍게 슬리퍼와 미니백으로 포인트와 감성을 챙겼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일반적인 블랙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잘 어울리지 않겠죠. 화사한 컬러와 가벼운 아이템들로 여행룩에 맞게 코디를 하는 겁니다. 산에 갈 때는 블루, 바다에 갈 때는 그린. 비슷하지만 다른 컬러를 매치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1학년의 스트릿 코디입니다. 스트릿한 느낌도 나지만 휴가룩에도 손상이 없는 코디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컬러감과 실루엣이 놀러 갈 때 매치해도 손색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코디를 보면 딱 브라질이 느껴졌거든요. 노란색 컬러의 오버핏 티셔츠와 중청 청바지를 루즈하게 했고요. 보라색 컬러의 비니로 힙한 감성에 포인트를 준 거죠. 전체적으로 컬러 매치, 실루엣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런 느낌으로 입어? 와,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는 진짜 옷을 잘 입게 될 거예요. 이런 코디로 휴가철에 딱 입는다면 옷도 잘 입으면서 주목까지 받을 수 있는 코디인 거죠. 다음 코디는 노란색 컬러의 모자로 포인트를 준 캐주얼 코디입니다. 휴가룩은 물론 뭐 캐주얼한 룩으로 이 감성과 센스가 느껴지는 코디죠. 기본적인 블랙 오버핏 티셔츠에 연청 청바지 깔끔하게 넣입해서 입었고요. 신발은 트렌디하게 가젤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코디를 살린 건 전 모자라고 생각해요. 옐로우, 비비디한 컬러가 딱 들어가면서 코디가 활력이 싹 생기면서 센스까지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카키 컬러의 가방이 전체적으로 컬러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디는 이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다, 그럴 때 입기 좋은 코디예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면 이렇게 입으세요. 데님과 그린 반팔 니트를 매치한 코디입니다. 깔끔한 남치는 느낌도 내면서 휴가룩에 어울리는 화사함도 가지고 있죠. 심플한 코디지만 컬러 있는 니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컬러 있는 니트 딱 입어주시고요. 여러분들 무드를 보여줄 수 있는 청바지를 딱 선택해서 여름 휴가룩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선글라스로 이 여행 분위기를 또 내야 됩니다. 다음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구독자분의 코디인데요. 저는 제주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코디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름 헌팅 코디에 가까워요. 이럴 때 필살기 아이템이 바로 이런 린넨 셔츠이거든요. 린넨 셔츠와 반바지 딱 입어주고 헌팅하러 가면 성공률 90%, 10%는 여러분들 실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틴트 선글라스가 헌팅 아이템의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감도 생기면서 힙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선글라스를 부담스러워하는 여성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글라스를 살짝 머리 위로 올려서 아이컨택을 하면서 헌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자끼리 놀러가서 헌팅하기 좋은 코디다. 다음은 정우님의 코디예요. 심플한 아이템이지만 실루엣 하나만으로도 본인만의 무드와 느낌을 살리는 거죠. 오버핏 셔츠와 버뮤다 팬츠로 여유롭게 실루엣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심플한 슬리퍼와 악세사리로 감성과 포인트를 챙겼습니다. 여행지 놀러가서 이런 실루엣을 입으면 저 사람 스타일 좋네 이런 느낌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실루엣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는 이처럼 과감한 실루엣을 선택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소매를 활용한 휴가룩 코디입니다. 일단 몸 자체가 휴가룩 완성이에요. 단련된 이두근과 이 가슴 근육은 어떤 패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코디라고 할 수 있죠. 운동에서 남성적인 이 건강한 근육미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소매가 요즘 트렌드 아이템이라 바지를 좀 더 와이드하게 빼주세요. 슬림한 민소매와 와이드한 데님 팬츠는 그 실루엣 자체만으로도 Y2K 트렌디한 코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준비가 됐다면 이처럼 민소매와 와이드 데님 팬츠를 매치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현님의 페스티벌 코디입니다. 이제 여름 되면서 워터파크 가시거나 페스티벌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딱 정석적인 코디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일론 팬츠랑 그래픽 티셔츠로 입어줬고요. 신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일반적인 슬리퍼나 크록스였으면 이런 느낌 안 났을 겁니다. 기본 코디지만 이 머리에 슬리퍼로 힙한 감성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행을 간다면 슬리퍼로 포인트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디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빈티지한 코디예요. 테크셔츠와 카고 7부 양말 딱 올려 신고요. 모자 헤드셋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워 보이는 코디지만 여름 멋쟁이는 덥다. 저도 해외 가면 덥더라도 과감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운 것보단 중요한 게 여행 가서는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디에 배낭 하나만 딱 매는 것만으로도 힙한 감성의 여행룩 코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도 휴가 가고 싶은데 어디로 휴가 갈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디는 부산 놀러가서 입으신 휴가룩 코디입니다. 심플하지만 이 본인만의 감성과 디테일을 챙긴 코디라고 할 수 있어요. 헬린의 긴팔 티셔츠에 그레이 티를 레이어드해서 감성과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뮤다 팬츠로 트렌디함 가져갔고요. 양말 딱 올려 신고 신발로 가볍게 휴가룩을 표현하고 있죠. 너무 무거운 신발보단 이처럼 신발을 가볍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본인만의 감성과 이 디테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헬린넥 티셔츠에 그레이 티를 레이어드한 거, 야 요거 쉽지 않은데 정말 예쁘게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사이즈 에코백으로 휴가룩 느낌 물씬 내는 거죠.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블랙 코디를 한다? 이 정도의 감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처럼 디테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 휴가룩에는 기본 코디보단 디테일과 컬러나 실루엣에 포인트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티프에 맞는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좀 더 과감한 컬러, 과감한 실루엣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줘보세요.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기억에 남는 휴가가 되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코디를 보면서 이번 휴가 갈 때 코디 한번 야무지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휴가룩 코디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인스타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7월달은 한 해의 딱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저는 휴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재충전하고 다시 열심히 달릴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더운 여름날에는 능률이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때 과감하게 쉬고 다시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